자, 우리 23-1, 1이죠. 세미나, 멤버십 2 세미나 이제 시작을 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제 그 우리 그룹 클래스를 배우시면 전부 다 제가 멤버십 2를 가입을 하게끔 강요를 하잖아요. 최소한 한 달까지는. 근데 이제 멤버십 2 세미나가 했는데 딱 그분들이 다예요. 그죠? 저는 뭐 너무 좋지. 한 30분이면 끝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멤버십 클래스는 사실은 이제 1월 달이기도 하고, 또 명절도 다음 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오늘도 날씨도 또 별로고, 춥고, 눈 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한 3월부터 시즌 되잖아요? 여기 보통 세미나 막 15명 차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끊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뭐 원장님은 늘 와보셔서 아시지만. 근데 이제 뭐 진심을 말하면 적을수록 좋긴 하지. 그래서 이 그룹 클래스하고 별개로 이제 세미나 때는 뭘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은 멤버십 2잖아요. 그러면 2에 대해서 스윙을 보고 솔루션을 드리고 하는데, 우린 참 웃기겠다. 그죠? 뭐, 그게 그걸 거 아니에요. 자, 나와보세요. 아니, 뭐, 2번 그런 거 없지, 여기는. 2번 그런 거 없지. 자, 우리 멤버님은 어떤 게 고민이십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그룹 클래스는 제가 드리잖아요. 일방적으로 이거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 그게 멤버십 2 세미나긴 하지만 멤버십 2 분들은 멤버십 1도 오시니까 멤버십 1에 대한 것도 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골프에 대한 질문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세 분은 생각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제일 고민은 좀 우드하고 하이브리드, 유틸리티. 그러니까 어떻게 고민해요? 정타가 잘안 나오거나. 가져와 보세요. 우드 갖고 와 보세요. 아, 뭐 유틸도 괜찮아요. 유틸도 괜찮아요. 네. 쳐 보세요. 진짜 골프에 진심이신 분이네. 예, 다 세트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죠? 뭘로 치셨어요? 웬 플러스 웬. 웨노? 웨노, 오케이. 그러니까 멤버십 2는 그런 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 멤버분들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 멤버십 세미나에서는 일단 2 세미나니까. 그럼 이제 3 세미나는 뭐겠어요? 이제 섀도우 얘기하겠죠. 자, 다시. 제 생각엔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두분 오신다는 말은 있고.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다만, 우리가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의 구력이 되면, 공을 막 쥐어 짜서 찍고 쳐서 막 어떻게 날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내가 공을 어떻게 그림을 그려볼까? 내가 공을, 우리가 공 던질 때도, 여기서 앞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던져줄 수도 있고, 이렇게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애기들한테 공 던지라고 하면 뭐 5살, 6살 애기들은 이렇게 그냥 던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던져줘야겠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우리는 애기들한테 그렇게 안 던지죠. 이렇게 던져주죠. 받으라고. 그런 것처럼 내가 웬, 오, 웬 또는 웬웬 뭐이 사상 스윙이 내 거가 찾아지면 공을 어떻게 던지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줘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은 이제 지금 배우는 단계니까 그 스킬적인 측면에서만 빡빡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상 스윙 우리 멤버십 2 과정은 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딱 두 글자. 정타예요, 정타. 정타율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정타가 만들어지면 일단은 내가 나한테 맞는 스윙을 찾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따님 결혼했을 때막 펑펑 우셨다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볼도 보내줄 필요, 따님한테 보내준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볼을 쳐줘야 돼요. 막 후려갈기는 게 아니라. 아니, 좋아서 오신 거였어요? 자, 쳐보세요.
어떤 느낌일까? 그 혹시 아직 자녀 안 여의셨죠? 26살이가. 그러니까 아직 멀었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스윙이 훨씬 완만해졌어요. 그러니까 페이드 치려고 했는데 드로우가 났어요. 근데 이번에 정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 멤버십 2는 합격, 안 합격? 합격. 그러면은 어드레스 해보세요. 지금 뭘로 쳤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근데 스윙 보면 왼쪽이 들어간 개입된 거는 보여요. 요 위치에 왔을 때. 그리고 제가 뭐 섀도우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섀도우를 만들 때는 1단계에서 만드는 게 좋아요. 1단계가 무릎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요 페이스 모양, 페이드를 칠 거면 약간 요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왼쪽 보고 서고. 그 위치에서. 지금 내가 코로나 환자하고 손 만진 거야? 아니, 뭐 후유증이지, 후유증. 다시. 바로 닦고 있죠. 자, 공 왼발 쪽에다 좀 두고. 왼쪽으로 돌아 쓰고. 그렇지. 방금 그 위치 기억나요? 네. 둘. 페이스 모양 위치 제일 잘 기억하세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때요? 바로 나오죠. 이게 섀도우예요. 그러면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정타. 그게 멤버십 2 과정. 그 다음에 섀도우는 멤버십 3. 그래서 요걸로 만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것만 하라니까 컨트롤 하잖아. 이게 골프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레슨이 뭐만 가르쳐? 어떻게 끌고 내려와서, 어떻게 치고, 어떻게 가야 되고. 와, 지금 골프의 10%도 안 되는 부분을 99%인 것 마냥 연습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 능력 바뀐 것 같아. 내가 이거를 전파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허경영 형님 정도의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아니, 근데 그분께 가끔 이렇게 쇼츠로 떠가지고 보는데, 옳은 말씀도 엄청 많이 하더라고. 이제 당신이 신이라고 하니까 좀 그게 좀 그러긴 한데, 진짜 옳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다시. 그럼 이거에 들어와. 들어. 그러면 똑같아요. 이제, 정타, 멤버십 2에서 정타는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훅이 날 거예요. 한 요 정도. 요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위치에서 몸 모양까지도 다 생각을 해줘야 돼요. 손 모양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손 닦아야 돼. 자, 다시. 좋아요. 자. 그 위치 기억나요? 네. 좋았어요. 이건 지금 볼이 낮아가지고 되게 격하게 읽혔는데, 자, 와보세요.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네. 네. 근데 뭐, 전혀 모르는 분들이 아니라 다 뭐 하는 사람들인지, 스윙을 뭐 하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제가 다 아니까, 그죠? 편하긴 하다. 그 세미나가 늘 이런 식이었으면 좋긴 하다. 좀 내분도 개꿀이긴 하죠. 다시 쳐보세요. 궁금한 거. 궁금한 게 딱히 없죠. 지금 그죠. 참 유튜버랑 지금 오프라인이랑 저는 유튜버 많이 이제 처음부터 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홈스윙 해가지고 이제 그전까지는 아예 골프를 모르다가 많이 좀 도움이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년 지나서 오프라인은 처음 와보니까 진짜 이거는 온라인 유튜버와 한 번이라도 와서 포인트 레슨을 받는 게 천지 차이. 천지 차이죠. 아, 오죽했으면 팔도 옥수이 나왔겠어요, 예전에. 그리고 매주 대구에서, 아니, 얼마나 기회비용이 커요. 그렇잖아요. 시간에. 늦잠 주무실 수 있는데 일어나서 오셔야 되죠. 그리고 기차 놓쳤다고 늦었다고 문자 보내셔야 되죠. 기회비용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아시는 거예요. 실제로 와서 배우는 거하고. 근데 이 전에 우리가 했던 그룹 클래스는 제가 돈을 받죠. 근데 저는 그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와주시는, 그러니까 25만 원씩을 내시지만 저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배워가시는 거에 비하면.
그냥 서로가 뭐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오시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드리고 싶은 거지, 그루클래스에선. 근데 이거는 공짜잖아. 어? 세미나는. 근데 그것도 공짜는 아니라는 거야, 제 기준엔. 아, 내가 무료로 해주는데 안 와? 그거 아니잖아요. 이 차 막히는데 와야 되지. 또 대신에 사실은 저는 그 세미나는요, 원장님, 다른 날 잡으려고 그랬어요. 토요일이든 그런 날로. 근데 원장님 때문에 이게 잡은 거예요. 오신 김에 하고 가시라고. 어? 아니, 아니, 진짜요, 진짜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다른 날로 잡잖아? 그러면 쉴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붙여서 하면 최소한 두세 명은 남아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멤버십 3인데 멤버십 2야. 예를 들어 2야. 가세요. 그러겠냐고. 남아있는데. 듣고 가세요. 그렇게 하겠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그래서 그 다음 23-2기는 제가 시간 공지한 거 보셨어요? 3시에 기본 과정, 4시에 섀도우 과정, 5시에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두 분은 상관없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 3시 하는 분들은 기다려야 되지. 그렇죠? 쳐보세요. 그런데요. 그래서 너무 와서 하기가 좋더라. 지금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딱히 배우는 과정이니까. 쳐보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우리 멤버님은 일반 직장도 있지만 달리기 코치도 철인 3종 경기 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달리기 코치도 돈 받고 가르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자원봉사가 아니라 직업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 쳐보십시오. 나는 근데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서브3. 그 마라톤 3시간 안에 뛴 사람들. 근데 전반적으로 두껍죠. 우리 그 클래스 할 때도 봤지만. 근데 꼭 그렇게만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체가 본인하고 무게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건 여성용 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샤프트가 빡빡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스윙이 빠른 분들은 약간 튕기는 느낌으로 하면 또 같은 위치여도 약간 휘청거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냥 못 치는 걸로. 못 치는 걸로 다시. 이걸 원래 하세요. 더 안 좋네. 다시. 딱히 궁금한 게 많아야 될 사람인데 막 없다고 그러네. 스윙의 메커니즘은 드라이버랑 아이언이랑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우리 멤버님의 지금 개선해야 될 포인트는 젖힘이나 꺾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꺾어를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손의 높이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목을 코킹을 안 하면 여기 있고 헤드가 코킹을 하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심지어 오에 웨놈제다가 얹어버리면 여기까지 와. 그럼 이 사람은 밑에까지 오려면 한참 걸려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바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그립의 손바닥에 압력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되게 불리해요. 근데 또 반대로 여기서 보세요. 그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 옥 선생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TV 앞에. 거기 아니 TV 앞에. 거기. 거기가 딱 카메라 사각지대라.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옥 선생은 왜 자꾸 손만 얘기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옥 선생은 바디턴이 없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디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손이 움직이는 만큼 제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몸이 돌면 손은 반드시 그 몸에 맞춰서 돈다라고 하면 X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반드시라고 그랬죠. 근데 손이 움직이면 몸은 반드시 그 손 양만큼 돈다라고 하면 이건 100% 오예요. 내가 여기서 손 움직이는데 몸을 버티고 있는 게 안 된다니까. 내가 손을 쓰는 양만큼 몸은 그거에 받쳐서 움직여줘요. 그래서 손이 주도권을 가지면 몸은 따라다니는 거야. 근데 몸이 주도권을 가지면 손은 여차 싶으면 안 따라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관점이라면 내가 예를 들어서 힙턴을 좀 빨리 하고 싶어. 그러면 개별적으로 여기서 막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공부는 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좀 더 몸의 바디턴을 빨리 하고 싶으면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동작을 빨리 하면 되겠어요? 손을 빨리 휘두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힙이 빨라져요. 근데 그럼 바디턴에 대해서는 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럼 이렇게 낮으면 나는 평생 공을 못 치는 거냐? 아니요. 못 이런 사람들은 손을 쓰면 안 돼요. 낮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고 몸이 그냥 몸이 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몸이 도는 형태로 치면 얼마든지 공을 맞힐 수 있어. 그 대신에 그때는 손의 기능이 100% 발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선수들은 손을 많이 쓰려고 할까요? 몸을 많이 쓰려고 할까요? 선수들. 딱 이걸 하려고 할까요? 그냥 꼭 붙들어 놓고 욕을 많이 하려고 할까요? 몸을 많이 쓰려고 그래요. 왜? 그들은 1m, 2m 싸움을 하거든. 근데 정타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손을 쓰는 게 멀리 가겠어요? 꼭 붙들고 몸만 돌리는 게 멀리 가겠어요? 손을 쓰는 게 멀리 가요. 더 멀리 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꼭 붙들어 놓고 여기서 정확히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을 최대한 라인을 잡아주려고 하는 거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선수들은 손을 쓴다 안 쓴다? 써요. 순간순간에 스냅을 쓴다고. 근데 본인들이 못 느끼는 거지. 그러면 이런 레슨들은 엄청 많거든요. 이런 레슨은 많아. 근데 목 선생은 뭘 믿고 바디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까? 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우리 아까 쳐봤잖아요. 그렇죠? 드로우 페이드 쳐봤죠? 근데 이렇게 해서 딱 드로우를 치려고 이렇게 했어. 그렇게 했더니 이게 뭐예요? 섀도우죠? 이것도 하나의 섀도우죠? 이렇게 했어. 그냥 뭐 한 요 정도 돼 있어. 근데 옥 선생이 똑같은 섀도우에 힙 이렇게 가볼게요. 그렇게 간 거예요. 요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 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섀도우로 하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걸 지금 신경을 쓴 거예요. 손은 늦었다. 근데 힙은 아까 제가 평소에 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돌아간 걸 알 수 있어요. 섀도우로 모든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연습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몸에 밴다는 거예요. 근데 섀도우는 수천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수천 가지를. 그런데 우리가 수천 가지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예를 들면 그 우리 아까 그룹 클래스에서 말씀하시죠. 아유 나는 5-5 하려고요. 5-5. 5-5는 왜 그래요? 힘드니까. 그럼 5-5 하고 나는 그냥 5-5 해서 이것만 할 거야. 페이스도 요 모양만 만들래요. 그래서 그냥 가서 아유 이것만 하고 갈래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냥 나 이제 지금은 약간 왼쪽으로 갔지만 난 이렇게만 하면 똑바로 가요. 야 가서 골프 그냥 똑바로만 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쳐도 된다니까. 그래서 근데 뭐 어떤 사람은 근데 이제 지금 삼촌과 조카인데 조카는 그런 또 스타일이 아니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삼촌은 아유 됐고 야 이제 야 하나만 아유 야 요거 해가지고 야 난 요거만 하고 갈란다 요것만 이렇게 살지 이렇게 가지고 그냥 똑바로만 가고 그냥 공만 치면 되는 것이지 뭘 이 자식아 뭐 이래. 삼촌 골프 안 심심하지 않아요? 맨날 똑바로만 치면 아 이렇게도 좀 돌려보고 야 나 너나 해. 다른 거야 스타일이. 근데 나는 진짜 이거 하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만 하면 공이 이렇게 갈 수 있어. 모든 채가 안 무섭잖아요. 세상에 뭐가 무섭겠어. 내가 이것만 하면 공이 똑바로 가는데 안 그래요? 그게 섀도우의 위력이에요. 근데 분명히 스코어를 더 잘 내려면 막 어프로치도 할 줄 알아야 돼. 어프로치도 섀도우 만들 줄 알고 별걸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 와보세요. 기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맨날 뒷땅 쳤던 자 어드레스 해보세요. 자, 우리 멤버님은 약간 O타입이니까 요 정도. 그리고 발도 따라가야 돼. 몸도 저 모양만 따라가세요. 이렇게 머리를 약간 뒤쪽에 두고 이게 전체로 하나의 원 세트여야 돼요. 모든 동작 위치가 이렇게 외웠어요? 예. 발 외웠어요? 예. 머리는 더 뒤로. 근데 엄청 뭐 3종 경기하는데 3종 형이 뻣뻣해야 되나 봐. 왜 이렇게 뻣뻣해? 자, 좋았어. 부드러울 필요 없어. 부드러울 필요 없어. 자, 그러니까 원장님은 3종 경기 아니니까 부드러운가 봐요. 그죠? 자, 가볼게요. 놓고. 그 위치 기억나요? 예. 기억나요? 네. 절대로 공 때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개선시킬 수 있어요. 그 동작에 의해서. 이게 섀도우예요. 이게 섀도우. 근데 전제 조건은 뭐다?
정타가 나야 된다. 2에서 그러니까 2를 우리가 왼왼 오왼 왼 오를 다 자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사상 체질을 다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 난 태음인이고 소양인이고 소음인이고 태음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태양인이고 내 체질 갖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세요. 자 우리 멤버님은 뭐가 궁금하세요? 저는 어프로치가. 어프로치. 네. 아, 책 갖고 오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저랑 그 레슨 듣다 보면 뻔해져. 결론적으로 난 무슨 얘기만 할까? 섀도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섀도우 하세요. 섀도우 하세요. 백스윙이 안 되는데요. 섀도우 하세요. 백스윙도 섀도우로 고칠 수 있는 거 아세요? 날 따라 해봐요. 자, 좀 따라 해보는 거예요. 왼손 오른손 구분하지 말고 보이는 손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세 분 다. 아, 보이는 손으로 따라하라고. 이게 역으로 생각해서 하지 말고 보이는 손으로. 이러. 다 따라하죠?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이 동작만 해야 지금 그것만 하면 다 따라가. 다 따라간다니까? 내가 어떤 동작만 해야지 다 따라가. 근데 거기에 프로그래밍만 하면 거기다 코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동작이 그냥 막연히 이렇게 릴리스를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이 동작을 하면 공이 어떻게 날아가고 어떤 구질이 나오고 어떻게 된다라는 걸 코딩을 하는 게 섀도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동작에 코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골프 동작에서 코딩이 있어요? 없어? 없어. 그냥 우리가 때리는 것밖에 더 있어? 되게 매뉴얼적으로. 근데 이러한 모든 동작에다가 저는 코딩을 해요. 그게 섀도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간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지. 이것도 의미가 있겠지. 쭉 이런 의미가 있겠지. 이런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찌 됐건 간에 포스트 임팩트 존에다가 물론 백스윙을 만들어야 될 때는 그렇게 하긴 하지만 다 깊은 내용이다. 자, 어프로치 해보세요. 뭐가 궁금하십니까? 20m에서 30m 그 사이가 하고 뭐 탑볼 뒷땅 이런 게 나니까 아예 런닝 어프로치를 주로 하거든요. 네. 20m, 30m를 치는데 자꾸 탑볼 뒷땅이 나니까 러닝 어프로치를 하신다. 예. 근데 정확하게 히팅을 하고 예. 잘 치고 싶다. 예. 그렇죠? 어프로치에서는 필연적으로 정타를 치려면 왼엄지를 써야 됩니다. 이건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른 검지로 치시는 거는 절대로 못 띄웁니다. 그러니까 오른 검지 스타일을 지금 선호를 하신 거지만 자 보세요. 여기 저기 제 골프 치는데 서 계세요. 오른 검지로 들어가는 샷은 이런 식으로 뒷땅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뒷땅이 납니다. 그래서 오른 검지로 들어가려면 진짜 그나마 좀 치려면 완전히 바깥쪽에다가 두고 이렇게 치면 그냥 내려놓고 그러니까 5, 5식으로 해가지고 치면 뒷땅은 안 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볼이 안 떠요. 볼이 안 뜹니다. 근데 왼은 여기에 있건 전 왼으로 한 거예요. 여기에 있건 왼은 내가 치고자 하는 쪽에서 정타가 나요. 그래서 사상 스윙에서 어프로치를 진짜 잘하려면 왼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이번에 왼왼 연습한 거 어프로치가 엄청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죠. 왼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그 앞에 뭐가 있어가지고 뺨때기를 갖다 딱 때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왼은 딱 때리려고 하는데 정확히 맞아요. 뺨때기도 뗀다면. 근데 오는 때리려고 하는데보다 앞쪽이 먼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이면 이쪽이 먼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어깨 밑에다가 두고 떨어뜨리면 이렇게 정타는 나는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뛸 수가 없죠. 그래서 왼왼을 써요. 아니면 아까 뒷땅 나는 분인데 제가 뭐 했더니 뒷땅 안 났어요. 섀도우 났죠. 그러면은 이 정도면 20이 나간다라고 하면 이걸 그냥 외우셔야 돼요. 제가 모든 문제점 뭘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섀도우. 그럼 이렇게 했어.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들어서 이 동작, 요 동작만 만들러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걸 20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들건 간에. 근데 이제 그거는 처음에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공이 눈에 보이면 공을 무시하고 이쪽으로 가는 게 되게 어렵거든. 근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른손으로 띄우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공 가운데 놔보세요. 오른쪽에 안 놔도 돼요. 가운데 놔도 돼요, 가운데. 자, 그러면 아니요, 공 치지 마시고. 자, 갑니다.
이 정도예요. 그럼 여기서도 의미를 같이 부여하라는 거야. 이렇게 약간 모양도 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할게. 그럼 걔도 돼. 근데 이왕이면 이게 낫잖아요. 그죠? 요 정도예요. 그러면 백스윙을 어떻게 해도 돼. 그냥 그 위치에서 멈춰보세요. 기억나세요? 예. 백스윙 가고. 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섀도우에서는 절대로 들고 치면 죽음입니다. 섀도우는. 왜냐면 얘가 인식을, 아, 우리 주인이 채를 위로 지나가게 하는구나. 그걸 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스윙 궤도가 달라져요. 섀도우는. 왜? 회원님처럼 들고 칠 때 공을 타격하는 사람들은 괜찮아. 타격하는 분들은 괜찮지. 왜냐면 들어서 그냥 밑으로 쥐어박으면 되니까. 섀도우는 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들고 치면 안 돼요. 가볼게요. 붙여놓고 해보세요, 그냥. 방금 그 위치 기억나세요? 예. 둘, 빨리 가세요. 둘, 셋. 보세요. 탑볼이 엄청 날 거예요. 왜냐면 이미 들고 시작하니까. 다시. 다시. 그리고 공이 오른발에 있으면 안 돼요. 가운데 놓으세요, 가운데. 예. 그 위치 기억나세요? 예. 그리고 길게 잡으세요, 길게. 그렇지. 예. 그 위치로 쭉. 빨리 가세요, 빨리.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프로치를 하실 때 어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 뭐 솔루션은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레슨으로 되는 건 아니죠. 본인이 이제 연습을 해야죠. 제가 섀도우를 설명을 드리면 거울 한번 볼까? 얘를? 그러면 이렇게 놨잖아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거울 볼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채가 한번 삥 돌아오고 여기선 지금 이렇게 봤지만 여기서 이렇게 돌아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울 한번 볼까? 이런 느낌으로 섀도우가 되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수들이 막 뭐 할 때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얄쌍하게 떠내지? 제가 이걸 떠낸다고 못 떠내나? 못 떠내요. 겁나서. 그때 막 두려워서 이 이제 스코어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한다든지 막 별게 다 나오지. 근데 나는 이 공이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분명히 내가 약속된 장소가 있어.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제 눈 보셨겠지만 전 공도 안 봤어 방금. 전 공도 안 봤다고요. 이게 섀도우의 마력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애예요. 근데 지금 공에서 덜덜덜 떨면서 이거 안 맞으니까 더 나쁜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건 맞는 거 틀린 거. 이건 맞은 거 틀린 거. 틀리다고 할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의미가 이렇게 해서 부여가 되면 이건 틀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공도 안 보는데 공이 계속 맞잖아요. 섀도우를 하기 때문에. 얘는 관심이 없거든. 그래서 정타가 기본이 된 상태에서 섀도우를 만들면 갈 수가 있어요. 그걸로 가시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처음에는 20, 30이라고 해서 스윙을 너무 작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약간은 더 크게 만들어도 돼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해보세요. 섀도우 해보세요. 어느 정도면 30 갈 것 같아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 정도 갈 것 같아요? 좋아요. 바짝 붙이세요, 공에. 그리고 공에 바짝 붙이세요. 지금 뒷땅에다 갖다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띄운다는 분이 공을 오른발에 놓으면 어떡해요? 가운데 두셔야지. 그렇지. 그리고 공 생각하지 말고 바닥 높이만 생각하고 아까 그 위치로 빨리 가세요. 가세요. 빨리.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에서부터 자유로워진 저는 뭐라고 하냐면 섀도우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섀도우만 할 줄 알면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정말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섀도우가 쉬우면서도 어렵냐면 모든 구현이 돼. 이렇게 하면 공이 그 의도에 따라 나가. 근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코딩을 할 수 있어 없어? 아직은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공이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쓰고 그런 코딩을 못 하잖아요. 그게 제 영역인 거예요. 근데 많이 그러면 누가 발전 가능성이 더 많아? 삼촌하고 조카하고 조카가 훨씬 많지. 왜? 변태거든. 그러니까 무슨 때문에 변태라는 의미가 다양한 거를 호기심이 많은. 이건 성적인 의미 아닙니다. 남자끼리. 우리 뭐 프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면 유니크한 거거든. 자기가 자꾸 티피컬이 유닉이고 그런 식이거든. 이거 해보고 싶거든. 이렇게도 저렇게도. 아시겠어요? 고민 많이 하십시오. 자, 와보세요.
근데 이제 삼촌 섀도우 클래스 꼬시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성격 급하신 분이 원래 우리 소위 말하는 꼰대 분들 되게 많잖아. 근데 진짜 인내심 갖고 매주 오시는 거 보면 진짜 존경스러워요. 제가 지금 웬웬 씨부터 어픈 치 엄청 좋아졌다고.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마스크 벗지 마. 어프로치가 엄청 좋아졌는데. 예, 예. 공이 이제 다 떠서 그냥 그 자리에 서버리거든요. 네. 스피드 엄청나게. 근데 이제 거리는 짧아졌는데 방향이. 방향을 정확하게 앞으로 보내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답은 무조건 한 단어야. 섀도우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분명히 왼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거 왜 왼쪽 오른쪽으로 가냐? 그러면 내가 분명히 요 정도로 한다고 했을 때도 오른쪽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왼눈으로. 그럼 방금 그 위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가겠지. 아까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갔으면. 그럼 사람마다 섀도우의 모양은 같다 안 같다. 같은 구질이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똑바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똑바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똑바로 가요. 그립, 그 다음에 손을 쓰는 타이밍, 그걸 디자인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오면, 저한테 진짜 돈을 내면 뭐를 배워 가야 되냐면 섀도우를 하나씩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이템을 사러 와야 돼. 오늘 로드로우 아이템을 좀 사러 왔습니다. 그럽시다. 그럼 아이템 카드 딱 하나. 그래서 아이템 카드 막 내가 써주는 거야. 드로우 합격. 로드로우 합격. 그러면 그거대로 해가지고 나는 그냥 딱 골프장 가면 탁 뭘로 쳐볼까? 이제 없지만 나는 아이템을 꺼내는 거야. 머릿속에서 탁 그 아이템을 꺼내고 치는 거야.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얼마나? 삼촌 같은 경우는 그냥 난 이것만 할란다. 야, 난 그 아이템 난 두 장이면 돼. 너 아이템 몇 장 갖고 있냐? 모으다 보니까 지금 한 7장?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냥 똑바로만 치고 싶습니다지만 어프로치 할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하겠다. 스탠스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해. 그런데도 나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굴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섀도우로 굴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야? 좋아. 이렇게 하면 띄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하면 띄울 수 있어? 없어? 완전 오른발 조이니까 못 띄우죠. 근데 난 이렇게 한번 해보겠대요. 이것만. 그러면 여기서 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뭐 천재입니까? 저는 연습도 안 하잖아요. 연습 딱 봐도 안 하게 안 생겼어요? 저는 연습 안 해요. 천재예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저도 밖에 나가서 섀도우를 하면 한두 홀은 약간 집중해요. 왜냐하면 그날 내 몸에 상태를 몰라. 예전엔 이만큼 하면 요만큼 돌았어야 되는데 그날은 덜 도는 거야. 그럼 빨리 그거 튜닝 해야 돼. 왜냐면 우리 여기 기타 칠 줄 아는 분 계세요? 악기 하는 분들 현악기. 피아노도 마찬가지라지만 맨날 하잖아. 이거 맞추잖아요. 띵띵띵띵띵띵 하는 거 있잖아요. 맨날 그 뭐라 그러지? 튠 한다 그러나? 예. 네,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소리가 나야 되니까 늘어나니까 끈 때문에. 자, 보세요. 자, 원장님. 로마형만 잡으면 경차도 잘 안 날 정도로 감겨요. 감겨요? 다 밀려요. 다 밀려요? 쳐보세요. 분명히 밀린다 그랬다. 사실. 일부러 밀지 마시고. 예. 네. 네. 밀리네요, 또. 그래서 제일 그 문제점이 뭐였냐면 지난번에 맨날 감아친다고 그러지만 밀어치셨잖아요. 계속 밀렸잖아요. 손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섀도우로. 네? 근데 아니, 그런 거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원래대로 쳐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저한테 뭔가를 보여주시려면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가 이제 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네 가지를 테스트를 해서 가장 정타율이 높은 거를 하나를 정해야 돼요. 5-5든 뭐 웬-5든 웬-웬이든 그냥 그리고 당분간은 내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프로치를 잘하려면 뭘 쓰는 게 좋다고요? 근데 섀도우하면 필요가 없어. 섀도우하면 웬도 필요 없고 사실은 오도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잘하는 거 하나만 할 줄 알면 웬도 필요 없고 오도 필요 없어. 왜? 내 도착점에 의해서 모든 구질은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섀도우는 사실은 이 웬웬 오오는 이 웬오피를 갖다가 그냥 싸잡아 흡수하는 애예요. 사상수행은. 섀도우는 그 모든 걸 흡수해요. 모든 걸 흡수합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정타는 칠 수 있어야 돼. 근데 정타를 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섀도우를 주면 그거는 진짜 지어주면 무너져요. 지어주면 무너집니다. 필드 나가가지고 사상수행 안 가르쳐드린 분을 섀도우로 가르쳐드렸거든요. 공을 못 맞추는데 무슨 섀도우가 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상수행 할 때 정타만 나면 된다고 그래요. 아니면은 왼쪽으로 오른쪽 가는 방향까지 컨트롤하라고 그래요. 공만 맞춰라. 공만. 가볼게요. 잘 치시는 것만 정타도 잘 나고 우측으로도 안 나는 것만. 근데 왜 지금 이게 났냐? 본인이 생각하는 스윙을 한 거예요. 지금은 뭘로 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타가 나는 분들은 그리고 우리 막내 1번 우리 참가자도 웬 오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웬을 하면 체가 높아질까 안 높아질까? 백스윙은 웬을 꺾으면 체가 높아지겠죠. 그럼 웬 오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웬 오. 근데 이제 우측으로 밀리는 건 원장님도 지금 뭐 다음 달에 섀도우 신청하셨잖아요. 근데 섀도우 이거도 지금 보면 정타가 나요 안 나요? 두 개 다 나죠? 이 정도면 정타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정타는 100점짜리 정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게 막 뒤땅나고 탑볼 탑볼도 사실은 괜찮아. 그러면 와보세요. 그 웬 오를 갖다가 할 때 요 정도만. 근데 이거를 잘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이거 할 때 이런 사람도 있어. 막 이렇게 쳤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척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섀도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비율이 일정해야 돼요. 가령 내가 여기서 여기로 도착을 하면 이걸 지금 도착시키려고 하는 게 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조금씩 비율에 맞게끔이지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요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통 체조할 때 보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기서 진짜 비율에 맞게 얘들이 멈춰 있지 않잖아. 비율에 맞게 돌잖아요. 그런 식으로 쳐줘야 섀도우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 이 정도면 돼요. 그리고 섀도우는 레벨이 있습니다. 무릎, 허리, 어깨, 피니쉬 섀도우가 있는데 먼저 그 방향 구질을 만들 때는 무릎 섀도우로 갑니다. 이거 뭐 멤버십 2 한다고 해놓고 3하고 했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네, 지금. 그죠? 멤버가. 됐어요? 좋아요. 좋네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뭘로 한다? 지금 정타 안 났잖아요. 뒤땅 났잖아요. 왜? 아직은 본인의 그 스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샤나 또. 좀 더, 좀 더, 좀 더. 좀만 더. 그렇지. 예, 네, 좋아요. 왜노? 그러면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럴까? 못 쳐서. 다시.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섀도우를 주면, 처음에는, 섀도우 처음 배우면, 못 하잖아요. 안 가봤잖아. 그럼 살살 쳐보는 거야. 여기서. 한 50m만 나가게 이 정도로 해보는 거예요. 툭, 웬, 부드럽게, 이렇게. 네. 아주 난리가 났죠? 다시. 그럼 무슨 연습부터 하고 와야 된다?
아, 외노부터 하고 오는 거예요. 다시. 왼으로 지금 로드가 안 걸리니까 지금 정타가 안 나는 거예요. 왼호가 왼이 로드가 딱 걸려야 돼. 다르잖아. 그죠? 12번에는 방금 섀도우대로 잘 친 거예요. 좋습니다. 그 어휴, 마이누 나가네. 마이누가 194야드 나가네. 이게 이제 세미나예요. 근데 우리는 뭐 제가 오늘은 세미나를 되게 쉽게 했어요. 왜냐면 내부는 제가 스윙을 지금 레슨을 하고 있는 드리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우리 삼촌 멤버님은 진짜 고민하지 마시고 섀도우로 모든 걸 만드세요. 어프로치도 마찬가지예요. 공에서 집중을 하면 사람은 공에서 공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좀 이제 약간 비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세상에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근데 가다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딱 오 오랜만이다 이렇게 안 보잖아요. 딱 봤는데 아이씨 저 새끼 아 딴 데 돌아갈 수도 없고 딱 이렇게 안 가잖아. 어때 이러고 가잖아. 근데 앞은 보고 있지만 한국탱이 날아올까 봐 계속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난 여길 보고 있지만 난 삼촌을 보고 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봤는데도 못 본 척하고 막 다 봤는데도 핸드폰 보는 척하면서 다 그쪽만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공은 보고 있지만 이쪽을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공에 계속 뺏기면 보는 대로 뺏겨버리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계속 그리고 이 내용은 절대로 일반 공개는 안 하겠죠. 이 정도의 깊이면. 대신에 멤버십 1부터는 저도 이제 멤버십 1, 2, 1을 갖다 2로 끌려와야 돼요. 2를 3를 끌어올려야 되는 게 제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사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